두 분도 우리 한 분씩 개별 토크 타임을 좀 부탁을 드려봐도 될까요? 우리 어성부터 너부터 하라고 정확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우리 왼쪽부터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조역의 이원종 씨가 헤르세 연기대상에 찾아와 주셨습니다. 또 조현상 후보로 도둑이들 되시고 정말 숨은 명장면들을 많이 만들어내셨죠. 이어서 왼쪽 중앙 오른쪽 순으로 우리 엄마라는 전쟁을 이끌어 나가고 계신 장갑진 최수종 씨가 오랜만에 KBS 연기대상에 함께 마주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누군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한 분 한 분 기자님들과 실시간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먼저 부탁을 드릴까요? 이제 한 해가 저는 이 시간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참 많은 일들도 있었고 또 개인적인 일들이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는지 모르지만 모두 털어내고 정말 새해에는 기쁨과 사랑과 감사와 행복과 뭐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네. 네. 이어서 우리 이원종 씨. 감사합니다. KBS에서 연말을 오래간만에 보내게 됐습니다. 반갑고 기쁩니다. 그리고 수종이 형님과 같이 있어서 형님을 강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고 뜻깊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할한 전쟁 사랑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최수종 씨는 등장하기 전에 두 분이 최수종 씨를 아버지라고 부르셨거든요. 아, 네네. 네, 한 분은 김동준 씨고, 한 분은 또 유희 씨. 아, 네. 또 아버지, 아버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최수종 씨 KBS와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이신 게, 오늘 고래 공영방송 50주년을 맞은 올해 98년, 2001년, 2007년 대상을 거머쥐시고, 올해까지 또 강력하게 부상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KBS 여기에서 오랜만에. 참석하고 이게 마주한 소감. 하나뿐인 내 편 이후에 이렇게 또 오게 돼서 물론 기분 좋습니다. 그보다도 배우로서는 좋은 작품에 임하는 게 가장 기분 좋은 일이죠. 네, 또 이런 뭐 특별한 일보다도 어떤 작품을 하고 또 어떤 모습으로 시청자들과 서로 소통하고 교감하느냐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드라마가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고 관심을 받고 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이원종 씨께도 궁금한 게 오늘 아쉽게도 연기대상을 하는 거는 너무 축제같이 감사하지만 네. 고려고려전쟁이 이제 오늘 결방이어서 개인적으로 좀 아쉽거든요. 네. 앞으로 고려고려전쟁 그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또 포인트를 좀 중점적으로 보면 재밌게 볼 수 있을까요? 본격적으로 중반을 향해서 치닫고 있는데요. 이때쯤에 한번 빵! 큰 것이 하나 터질 듯 합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해서 첫 주에 아마 큰 일들이,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것이고요. 이제 현종이 대왕 세종에 버금가는 성군이었습니다. 그 성군이 되어가는 과정을 아주 재미있게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큰 희망, 옆에 계신 최수종 배우님, 선배님께서 귀주 대첩으로 대미를 장식할 예정이니까 끝까지 우리 엇거란 전쟁 많이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최수종 선배님께 사실 대왕의 꿈 이후로 10년 만에 이렇게 사극을 함께 마주하시는 건데 하시면서 좀 힘드신 점은 없으신가요? 괜찮으세요? 네. 하면 할수록 욕심이 생기고 제가 사실 남들보다 대본을 보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립니다. 아직도 국어사전의 장음단음을 찾으면서 그리고 이 사건이 됐으면 이렇게 표현 말고 실제 이 상황, 이 역사를 또 서적을 보면서 이렇게 성격을 파악하고 이러다 보니까 첫 대본 보는 게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런 걸 정말 공부하다 보니까 지금은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는 중이라서 저도 오히려 연기보다는 흥미를 느끼면서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끝으로 새해 인사를 우리 이원종 씨 부탁을 드릴까요? 예. 이제 2024년이 곧 밝아옵니다. 쉽지 않았던 세월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가슴속에 품었던 희망을
2024년에는 꽃 피우는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KBS 드라마를 시청하시는 그 중에서도 고려 거란 전쟁을 애청해주시는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 만복을 받으실 겁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강감찬 교수 좀 새해 인사 부탁드립니다. 저희들이 고려 거란 전쟁을 찍으면서 사실 이 수신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모든 분들이 열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고 정말 좋은 작품으로 보답하기 위해서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켜봐 주시고 응원 계속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본신당 직장으로 이동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이디 씨와 내려갈 때도 혹시나 하는 바람에도 이동 씨가